즐겨주시면 오늘 즐거운 버스킹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즐겨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이제 불티까지 했는데 마지막 미션 곡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미션 곡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부담이 되는 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망부석이라는 곡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굉장히 모범생이세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비가 이제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박수 그까이까 아시면 어때요? 뭐 아시셔도 돼요. 네. 그냥 제 노래만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인 트로트 가수고 코로나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무대가 정말 너무너무 고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소통하는 무대를 항상 꿈꿔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호흡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행복하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구만. 제가 이 부산은 참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현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S본부에서 낚시 프로도 하고 있어요. 아침 방송. 다들 부산분들이 아니시라고 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낚시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문초희 검색하셔서 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서치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어떻게 문초이 많이 검색해 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네, 망부석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네, 마지막 미션곡까지 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부산 MBC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뮤직 월드랑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초희 씨 발라드를 너무 잘 부르신다. 네. 그리고 초희님 노래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또 팬들께 또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하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벌써 마지막 미션 곡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박수 짜자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앵콜 벌써 외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 원하세요? 네. 네, 일단은 잠시 내 판정의 결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마치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일단 후련합니다. 미션 곡이 예. 네, 정말 너무너무 후련하고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미션곡을 준비하면서 네. 정말 트로트가 아닌 곡을 어떻게 보면 가수를 하고 처음 불러보니까 진짜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을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만 불러드리는 문초이 말고 또 네.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문초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미션곡이 있었지만 어려웠던 미션곡이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티라는 곡도 어려웠고요. 아, 불티 한 번만 네. 한 소절만 시작. 나는 뭐였죠? 불티 가사가? 안에서. 불티 안에서 아니고 네.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네. 사실 제가 평소에 부르는 장르가 예. 아닌 것들이 약간 너무 그렇죠. 네. 지금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트로트 가수분들이 버스킹을 좀 생소해가지고요. 네. 그 부분에서도 한번 겁을 먹고 오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리고 또 제가 예. 심각한 몸치예요. 그래가지고 불티를 네, 댄스곡을 이렇게 하면서 춤도 막 이렇게 추고 싶었는데 네, 최대한 쳐봤자 요거여가지고 예.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영민님께서도 네. 문초인이 네. 댄스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외쳐주셨고요. 맞습니다. 재강TV님께서 앵콜 안 해주시면 비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여러분 앵콜 갈까요? 네, 그냥 가면 좀 안 되고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 스마트폰 들고 계시면 플래시를 이렇게 한번 다 켜보시겠어요? 저희 만년 과장들의 버스킹 경쟁의 앵콜 방식입니다. 도입됐어요. 플래시 네. 다 켜주시고
가려세요. 본인이 불빛 가리시고. 자, 이제 초희 씨가 길을 돌았다가 제가 신호드리면 도시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앵콜 원한다 그러면 이 불빛이 초희 씨를 향해 주시면서 앵콜 이렇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관객분들 지금에 날씨도 안 좋고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든데 뭘 또 미션까지 드리세요. 아유, 네. 우리는 미션으로 시작해서 미션으로 끝납니다. 그런가요? 네, 인생으로. 네. 자, 초희 씨 뒤로 한번 딱 돌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초희 씨 앵콜 무대를 어떻게 할지 우리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판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콜 무대 갈까요? 3, 2, 1 돌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나요? 앵콜! 아니 관객석은 웬 별님들이 저렇게 앉아계세요? 너무 예쁘죠? 에이,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앵콜은 어떤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앵콜 곡은? 네. 아니, 공주님도 왔네. 공주님! 공주님! 안녕. 공주님 일로 와봐. 어머, 이쁘게 생겼다. 어머, 아주 쑥스러워. 아주 쑥스러워. 공부가 잘 됐네. 네.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는 김수희 선배님의 곡 준비해봤는데 혹시 다들 아실까요? 알죠. 예. 함께 해주세요. 네, 저는 함께 앵콜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끝나면 또 여러분들 앵콜 한다. 크게 육성으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앵콜 무대이만큼 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곡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제가 이렇게 선곡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긴 했는데 어떻게 다들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초이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실 거죠? 이 자꾸 물어봐줘야 돼요. 신인 트로트 가수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문초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마엔터라고 이렇게 마엔터 검색하셔도 제 거 영상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막 이렇게 먹방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낚시하러 가는 영상도 있고 노래 커버도 있고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앵콜이 나왔으니까 앵콜 곡을 불러드릴 건데 울컥이라는 곡 글 알리라는 네, 가수님의 노래인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잔한 곡이요. 근데 뒤에 이렇게 파도도 치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렇게 뭐야 네, 폭죽이 막 터지니까 너무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만 낭만적인가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라 그래도 이제 제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는 밝고 거기는 어두워가지고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컥이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많이 쳐주세요. 아니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외쳐주셔야죠. 하나 둘 셋! 이거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라고. 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이제 진짜 마지막 앵콜곡인데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트로트 가수니까 마지막은 트로트로 인사드려야죠. 그렇죠? 네.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순서 가수 선배님들 거부터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하루 다 저도 너튜브로 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조금 부족했죠, 여러분? 여보세요? 많이 부족했죠?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잘했다. 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스스로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도 어디 가셔서도 제가 이제 뭐 발라드를 부르고 막 약간 이런 거를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미운사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네. 왜냐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초에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트로 깨꼬리라고 기억해주셔잉.
아시겠죠? 마지막 곡 미운산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안리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예. 네. 노래 너무 잘하죠. 네. 여러분 초희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 근데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끝난과 동시에 바로 또 앵콜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즉석에서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뭐 원하시는 노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예? 영일 맞추고 또 얘기해 보세요. 어 저기 물레야 어 물레야도 들리네. 제가 스스로 알고 왔어요. 조사를 좀 했어요. 물레야 잘하신다고. 어디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맞추고 일단 접수하고. 네. 아, 나 시간 없는 게 못 이기는 척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예예. 예. 아 너무 가능하시겠어요? 좋아요. 아니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안 외치실 때까지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거 위험한 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안 보낸다. 우리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람들이요. 아, 열정이 네. 좀 있어가지고 한번 물면 안 나와요. 맞아요. 이 부산 예. 분들이 굉장히 흥과 또 끼가 예. 많으시더라고요. 저랑 잘 맞아요. 어떻게... 일단 한번 가보죠, 그러면. 네, 그럼 바로 네. 물레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박수 환성이요. 네. 아니. 하나, 둘. 열시고. 하나, 둘. 일단 난 모르겠다 이제 판이 커졌으니까 아, 네, 책임 좀 할 그래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씨 지금 일단 뭐 나왔어요 앵콜이 또 할 수 없죠. 이야 이렇게 박수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아, 즉석에서 지금 네. 저희 대표님도 지금 많이 당황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혹시라도 아까 영일 맞추고 있었고 또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던져보시고 초희 씨가 가능한 걸 해볼게요. 예. 뭐요? 영영영? 영구? 아 나훈아의 영영. 아. 예, 또 영일 맞추고 또. 네. 네. 예. Y. 네. Y 또. 어쩜 너무 이렇게 너무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말씀을 주시는지. 한 번도 지금 당시 듣던 노래들 네. 아니에요. 좀 그나마 좀 올라오세요, 좀 시대를. 또 얘기해 보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요. 어.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김용임 선배님 노래인데 맞죠? 네,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네. 갈까요? 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물 한 번 마시고요. 자, 우리 여기 관람객 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을 위한 노래 선정되셨습니다. 언니, 우리 아이컨택하면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가수 보호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앵콜인 만큼 박수 한번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네. 저는 사실 트로트를 와 정말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젊으신 분, 어리신 분들만 계시는데 저보다 다 동생들인 것 같은데 아니 트로트를 다들 이렇게 좋아하세요? 에? 너무 기분 좋은데요? 어떻게 아 막 트로트 했을 때 안 좋아하시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아, 또 어떻게 트로트 할 때 반응이 더 좋으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또 트로트 가수니까 역시 트로트 가수는 트로트를 해야죠. 네 언니 아이컨택하면서 오늘이 젊은 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